分。
Hello. Yahoo. Zakia. Hello. 사랑해요, 닥터 페퍼. 늦은 시각에 제 집에는 무슨 일이십니까? 외계인 니놈 때문이잖아. 군주의 게임 미션 준비 1차 마감 끝났는데 왜 제출을 안 해? 근데 머릿속에서는 제출했는데 아직 실물로 착지하지 않았어. 말장난하냐? 끌려가기 싫으면 빨리 창조해. 지금 당장. 이렇게 불리고 싶었다 하는 코디네이터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야. 뭔데? 그거 알려주면 그렇게 내가 불러줄게. 아, 필요 없어. 일하는 데 쓸 이름인데 아무려면 어때? 진짜 아무리라고 생각해서? 미술 없어? 미술?
쪽 거기 너도 아직 안 잤구나. 채팅방에서 내가 너무 급하게 나갔지. 세븐 녀석이 자꾸 털뭉치 얘기를 해서 기침 나오기 직전이었거든. 지금도 약간 코가 간질간질해.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털뭉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. 걘 내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지. 맞아, 그런 거 있어. 그래도 진짜 서른 안 넘는 녀석이야. 개구진 남동생 같달까? 미워할 수가 없단 말이야. 코 간지러. 우리 털뭉치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하자. 맞다. 나 요즘 오디션 준비하려고 다른 대본들 보고 있거든. 오디션 떨어졌다고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지. 근데 작품은 많은데 딱 필이 오는 게 없네. 그 필이 참 중요한데 말이야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갈고 닦아놔야지. 일단 앞으로 들어오는 대본들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어. 아, 뭔가 확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. 오, 그러고 보니 현역 배우 오래 하다가 각본가나 연출가로 간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래 볼까? 나 나름 인생 경험도 많고 이것저것 풀어낼 소스 엄청 많거든. 아, 근데 스토리 써본 적이 없네. 뭐 당장은 내 얘기를 푸는 건 좀 힘들겠다. 혹시 너 좋은 아이디어 있어? 협회 얘기 쓰라고? 그러려면 멤버들이랑 V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. 그렇지만 연출이나 다른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다. 우리 얘기랑 어떤 방향으로 갈까? 가슴 따뜻해지는 스토리가 좋으려나? 오, 벌써 설렌다. 나중에라도 우리 얘기가 작품화되면 정말 좋겠다. 아무튼 난 내 식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어. 뭐부터 할까? 대본 연습할까? 오, 진짜? 상대가 있는 장면은 대사를 서로 주고받는 게 훨씬 몰입하기 좋지. 아, 근데 아쉽게도 지금 연습하는 부분은 혼자 하는 부분이나 단체 부분이거든? 나중에 상대랑 주고받는 부분이 있음 너한테 부탁할게. 마음 써줘서 고마워. 너랑 얘기하는 거 정말 재밌다. 응? 신선해서 영감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. 이 기분으로 연습하면 진짜 몰입감 최고겠다. 나 지금 당장 대본 몇 줄이라도 읽어봐야겠어. 이 기분을 놓칠 수 없다니까. 먼저 끊을게. 그럼 안녕.